요즘에 전기요금 누진제 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또 에어컨을 조금씩만 켜면 되지 않을까, 또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에어컨을 조금씩만 켜도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비싼 수준의 전기요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누진제 때문에 전력의 단위 용량당 요금이 급등하기 때문인데요. 폭탄이라는 표현도 부족해 보입니다. 보도에 이재경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도시 4인 가구의 봄, 가을의 월 평균 전력 사용량은 342kW입니다. 가정용 저압 기준 전기요금은 6만 350원이 나옵니다. 이를 단위 용량으로 나눠 환산하면 메가와트당 153.4달러가 되며 지난해 기준 OECD 평균인 178.9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 됩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켜는 순간 사정은 달라집니다. 1.84kW 용량의 스탠드 에어컨을 한 달 동안 매일 3시간 반씩 틀면 전력 사용량은 535.2kW로 늘어납니다. 누진 구간은 두 단계가 올라서 월 전기요금은 16만 4,910원으로 뛰어오릅니다. 단위 용량당 요금은 메가와트당 267.9달러, OECD 국가 중 7위로 껑충 올라서게 됩니다. 만약 이 에어컨을 하루 8시간씩 틀면 어떻게 될까요? 전력 사용량은 783.6kW시, 전기요금은 36만 5,790원, 단위 용량당 요금으로는 메가와트당 405.9달러가 됩니다. 덴마크의 403.1달러를 제치고 OECD 국가 중 1위 요금을 기록하게 됩니다. 에어컨을 12시간씩 가동하면 전력 사용량은 1,004.4kW시, 전기요금은 54만 3,250원이 됩니다. 메가와트당 요금은 470.3달러까지 치솟습니다. 이쯤 되면 OECD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의 요금을 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4인 가정에서 에어컨을 쓰면서 OECD 평균 수준의 단위 요금을 내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에어컨을 합리적으로 사용할 때에도 요금 폭탄이 생긴다는 말은 과장이라며 에어컨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타는 듯한 더위 속에서도 전 국민이 집에서 에어컨 리모컨을 잡을 때마다 덜덜 떨어야 하는 상황. 누진제가 폭탄이 아닌 전기 절약 수단이라는 정부의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어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재경입니다.